그는 이명수 기자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문자로 해. 예. 살짝 겁을 줘. 네. 김전 비서관은 이 전화를 끊은 뒤 이명수 기자에게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썼다는 글로 이 기자도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개인 문제를 자극해 이 공관위원을 압박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잠시 후 김전 비서관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리 여사는 저쪽에서 나 가만두겠냐고. 김건희 여사한테 밉보였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 차라리 김 여사에게 잘 보여 후의를 도모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애를 갖다가 돈 주고 내가 여사 하나 저쪽에다가 돈 들어서 내가 하나 받아가야지. 공천을 주는 사람도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도 다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일 뒤 국민의힘은 용인갑의 이원모 비서관을 전략 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성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만 신경 썼습니다. 이원모 비서관이 용인갑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 전 비서관은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확정되면 그다음 바꾸기 어렵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근데 니네가 그 공중파나 이런 데서 뭐 좀 이쪽에서 확 눈에 들어오게 불안을 느낄 정도로 뭐가 가야 되는데. 그는 이명수 기자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철규 해가지고. 네. 문자로 확 해가지고 예예. 뭐 여사 뭐 저거 얘기하면서 용인갑으로 뭐 그 하는 게 여사 저거 뭐 그래서 그 사천 그 뭐 저거 하면서 슥슥 건들어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같은 용인으로 못 오게 해야 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문자로 해. 살짝 겁을 줘. 텔레를 하든지 텔레는 잘 보더라고. 뭐 텔레로 해든지 해가지고 네. 겁을 줘. 아 이거 뭐 이건 뭐 어제 방송 KBS에 나왔는데 아이고 이거 뭐 여사님 사람인데 뭐 말들이 많은데 낙하산으로 어디 공천 보냈냐고 아이고 좀 말들이 많고 뭐 지금 이거 제 소환될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뭐 좀 무려 좀 알아본다고 문자했다고 이러면서 던져봐. 예. 김 전 비서관은 이 전화를 끊은 뒤 이명수 기자에게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님, 갑자기 이원모 인사행정관을 용인갑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는 기사가 떠서 놀라서 이걸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멈추세요. 이원모가 김여사 사람이란 걸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온 공관위의 공이 다 날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까지 도마 위에 올리게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썼다는 글로 이 기자도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개인 문제를 자극해 이 공관위원을 압박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잠시 후 김 전 비서관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기자에게 10분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전략을 얘기해 줍니다. 이 새끼 진짜 다 하다가 우리가 공격했는데도 끝까지 밀고 가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거꾸로 이제는 모른 척하고 나는 모른 척하고 이 새끼를 갖다가 상승 시켜야 돼. 왜냐면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야 당선지고 내가 여기서 아니 난 몰라 배째 이놈은 우리 여사는 저쪽에서 나 가만 두겠냐고. 김건희 여사한테 밉보였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 차라리 김 여사에게 잘 보여 후의를 도모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애를 갖다가 돈 주고 내가 여사 하나 저쪽에다가 돈 들어서 내가 하나 받아가야지. 그치 아니야. 그렇지 다른 데로 오케이. 그렇지. 그럼 뭐 어디 뭐 공기업 사장이 됐든 아니면 뭐 다시 용산을 넣어달라 해서 뭐 용산에 들어가서 다시 비서관 역할을 하든지 도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공천을 주는 사람도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도 다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일 뒤 국민의힘은 용인갑의 이원모 비서관을 전략 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천한 곳입니다. 용인갑 이원모 이상입니다. 이날 밤 둘은 다시 통화했습니다. 네, 선배님입니다. 끝났다. 내가 지금 여성 세계 세계 세계
세게 세지. 소리도 못하고 그냥. 예. 그래, 한들 고생했고. 그래요, 선배님. 좋은 소식 못 줘서 미안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만 신경 썼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명수 기자가 뭐 적극적으로 전화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 김 비서관이 먼저 전화했을 때도 꽤 있었던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둘이 뭐 자주 소통을 하면서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만 하고 정보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예.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기려는 적도 있었고요. 아까 문자까지 써서 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철규 공관위원을 압박하면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려라. 김건희 여사 사천 아니냐, 공천 개입 아니냐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아까 압박해라, 그다음에 겁을 줘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자세히 본인이 직접 썼고 이걸 한 10분 후에 아닌 것 같아. 후위를 도모해야 될 것 같아. 후위를 도모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실리를 챙기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바뀐 거네요. 네네. 전략을 사람이. 살짝 수정합니다. 예. 그럼 뭐 본인의 원래 진심이 다 드러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네, 그렇습니다. 뭐 예. 마지막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떨어졌을 때 목소리의 회한. 그렇죠. 예. 탄식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 업무를 막아야 된다고 할 때는 그 절박함, 그렇죠. 긴박함이 또 느껴집니다. 목소리에.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겁박, 협박이라고까지 이 단어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압박하고 본인의 말로도 이제 겁을 주려고 했던 모습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명태균, 김영선이라는 또 다른 이제 일종의 게이트같이 바로 직전에 보도된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이 보도된 내용 직접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관위원을 압박했다. 나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떻게 터트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을 압박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 양태하고 똑같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천을 주는 사람, 공천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고 공천이 떨어질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디를 압박하고 어디를 건드리면 되느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건드리면 된다라고 신기하게 둘이 짠 것도 아닌데 똑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오선 의원이고 그렇죠. 대도 세고 잔뼈가 굵었으니까 직접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직접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공관위원을 찾아갔어요. 예. 지금 보면 김 비서관은 그렇게까지는 지금 할 자신은 없었고 그렇지. 자신은 숨고 진보 진영에 있는 서울의 소리 기자를 시켜서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의 목소리다.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 취재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라고 이명수 기자에게 지금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 사건이 지금 두 개가 터졌는데 그렇죠. 예, 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보이는 양태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 그리고 네. 하는 사람 그 말하는 그 단어에 김건희가 꼭 들어가 있어.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이제 수정을 하지요.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전략을 수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전략을 수정해서 차라리 실리를 찾는 게 좋겠다, 후위를 도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딜 갑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네, 일단 말씀드리면 예. 압박을 하라고 전화를 했다가 예. 10분 만에 좀 걷어들이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공관이와 맞서 싸우기에는 내가 좀 힘이 약하다. 그렇지. 괜히 저쪽 벌집을 쑤셔서 나만 찍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도 김건희 여사한테 찍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 공기업이라도 가려면 내가 여기서 차라리 이원모 후보를 적극 돕는 게 낫다. 그래서 여사한테 보험 하나 들어놓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어보신 질문. 예. 공기업에 그래서 결국 어디 갔느냐. 갑니까?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내용은 추후에 다음 주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네. 다음 주에 아주 재밌네요. 근데 이게 지금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명수 기자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으로도 유명하고
그런데 이명수 기자한테, 이명수 기자라는 걸 알았죠, 이 사람이? 네,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가까이 계속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명수 기자라는 걸 알고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친해지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첫 통화가 작년 9월 초에 처음 이루어지는데요. 예. 당시 이명수 기자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이명수 기자가 어떤 내용을 취재를 하고 있었고, 예, 그 취재를 위해서 대통령실 비서관한테 전화를 한 건데요. 이 둘의 관계가 이 통화 이후에 굉장히 좀 이상한 방향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희한하네. 세상이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세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